장애학생 선수들이 아름다운 도전을 펼치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이 지난 14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진행했습니다. 개회식은 선수단과 관람객, 초청 내빈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들의 꿈, 피어나라 생명의 땅 전남에서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 선수들을 소개하며 입장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선수들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국민 모두가 서로 손잡고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인사동 거리입니다. 지난 8일부터 인사 아트플라자에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로 입문한 부부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주인공인 부부는 복지관 프로그램 모바일 미술을 접하며 새로운 그림 작업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를 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복지관 관장님이나 또 우리 또 모바일 그 강사님, K1 모바일 화가 정경희 선생님 덕분에 또 이런 또 큰 전시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멋진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그림의 소재였고 장애라는 장벽으로 접하기 어려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생소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본인의 재능을 더욱더 밝히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흐뭇하고 두 분 더욱더 크고 번창한 모바일 화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술인의 세계로 들어가며 접한 인사동은 부부에겐 삶의 충전소이기도 했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하며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더 큰 애정이 담겼습니다. 신랑이 잘 그리는 그거를 제가 배우고 있는 거고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일상이 그림으로, 자연이 그림으로 자연스럽게 화폭에 담기면서 두 부부는 틈나는 대로 자연을 찾아 그곳에서 쉽게 펼칠 수 있는 화폭,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작은 전시 공간은 모바일 미술에 대한 관심, 호기심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모바일 그 화가 부부가 부부 합동전에서 그 열정으로 해서 이런 그 훌륭한 미술을 열게 돼서 아주 축하를 드리고 모바일 미술이란 것은 누구나 쉽고 접근이 쉽고 배우는 절차도 어렵지 않고 훌륭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그 권장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또 크게 열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어디에서나 마음이 동하면 그릴 수 있는 그 세계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는 부부의 예술가로서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지난 4월 말 백영수 미술관에서 의정부 시와 백영수 미술문화재단은 시립 백영수 미술관 설립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영수 선생님의 그 정성이 담긴 이 작품들이 하나로 영속되게 보존되어져서 시민들이 함께 향유를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백영수 의정부 시립 미술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품격 높은 문화 공간으로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협약식에는 의정부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시의원, 백영수 문화재단 이사장, 김명희 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소장되고 있는 미술 부분, 정말 한국 미술사에 남을 그런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백영수 화백의 그림을 영구히 보존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오래도록 시민들과 함께 숨쉬는 그런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 시는 미술관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시설 건축을,
재단은 고 백영수 화백의 작품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작품들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고 보존을 해 주실까 생각하다가 시청에서 시청 쪽에서 해 주시겠다 그래서 시립을 만들어 주시기로 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제 가서 백 선생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백 선생 작품이 사랑받기를 바라고 선생님이 늘 전하고 싶어 했던 가족의 사랑 요즘 현대인들한테 좀 부족한 점인 것 같아서 좀 따뜻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감사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백영수 화백의 따뜻한 정서를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문화적 유산은 의정부 시민의 공공재로 또 영속되어 의정부 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정부 시립미술관 설립으로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도 백영수 화백의 가족사랑이 듬뿍 담긴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한적한 시골 예술인 마을 한 갤러리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글귀와 시로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주는 서희자 작가는 캘리그라피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봄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해 버려진 꽹과리나 징에 작가만의 감성을 담아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재활용 봄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족자의 캐릭터를 그려넣는 등 다양하고 독특한 구성으로 눈과 마음까지 즐거워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판넬에 하는 것보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재활용품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서희자 작가만의 특별한 방명록입니다. 전시를 방문해 주신 관람객들을 위해 작가는 방명록 한 장 한 장에 정성스레 그림과 글을 담아냈습니다. 관람객들은 마음에 드는 곳에 따스한 서희자 작가의 작품을 본 소감을 직접 붓으로 적어주시곤 하는데요. 작가에겐 가장 큰 보람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글씨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캘리그라피를 배움으로써 예쁜 글씨와 멋글씨와 함께 가서 아름답게 꾸며서 글씨를 쓸 수 있어요. 또한 작가는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 동아리에서도 활발하게 강사 활동을 하시며 캘리그라피의 매력을 알리고 제자를 양성 중이시라고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서희자 작가는 매번 새롭게 맞이하는 오늘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 중 떠오르는 영감이나 글이 있다면 언제든 펜을 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인 작가의 하루들이 모여 멋진 작품을 이뤘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캘리그라피 매력에 빠져볼까요?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